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는 불매운동 그리고 anything but이라는 영어 표현을 설명을 하면서 nothing but이라는 표현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고 끝냈어요. nothing but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only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nothing but 전체를 only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표현을 만들거나 해석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참고로 모든 only가 nothing but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nothing but이 only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저번 주말에 뭐 했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잠만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I did nothing but sleeping. I did nothing but sleeping.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직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I did nothing. 난 아무것도 안 했어. But은 except. 이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Except sleeping. Sleeping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뜻은 나는 잠만 잤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Nothing but을 only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I did only sleeping. 약간 문법적으로는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잠밖에 안 잤어.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nothing but은 only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나 너무 춥다. 나 티셔츠 한 장밖에 안 입었어.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Oh my god, I'm so cold. I'm wearing nothing but a t-shir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nothing but은 only로 대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I'm wearing only a t-shirt.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nothing but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세련되고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니까 여러분들이 nothing but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엄청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nothing b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nothing 앞에 있는 그 동사가 but 뒤에 있는 명사를 취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wearing nothing, wear nothing 이거는 가능하죠. wear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wear a t-shirt, wear a t-shirt, wear 티셔츠를 취할 수 있는 동사죠. 그래서 but 다음에 오는 명사가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취할 수 있는 명사여야 한다 이거예요. t-shirt, t-shirt, t-shirt.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건데 제가 브이로그 올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낚시 갔을 때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 올렸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어서 또 가지고 와봤어요. Caught nothing but a cold 이렇게 써있네요. 이건 앞에 I라는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인터넷상이니까 구어체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주어 I는 생략을 했어요.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but 다음에 오는 명사가 그 앞에 있는 동사가 취할 수 있는 거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catch nothing 있고 그 다음 catch a cold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catch a cold 이거 감기에 걸리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catch a cold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감기만 잡았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감기만 걸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렸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ught 이게 a cold 이거를 취할 수 있는 동사여서 이 문장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조금 복잡해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catch a cold가 감기에 걸리다 라는 뜻을 모르고 있었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일반 동사만 쓰이는 예시들만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두 문장을 더 준비를 했어요. 일반 동사가 아닌 예시들. 첫 번째는 We left with nothing but empty stomachs. We left with nothing but empty stomachs. 이거는 우리는 빈속으로 떠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빈속만 남은 채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픈 채 떠났다. 뭐 레스토랑을 뭐 밥을 많이 안 주는 데를 갔나 봐요. 이거를 볼 때는 left with 이거 전체가 empty stomachs 이거를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left 이 동사만 empty stomachs 이거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left with empty stomachs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left with 전체가 empty stomachs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I'm nothing but happy. I'm nothing but happy. 이거는 나는 그냥 기쁠 뿐이야. 이런 예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일반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의 예고 이거는 am, 이 비동사가 happy를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happy,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I'm nothing but happy. am이 happy를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left with nothing but empty stomachs. left with가 empty stomachs 받아주는 거고 I'm nothing but happy. 이거는 비동사 am이 happy를 받아준다. We left with empty stomachs. I'm happy. 이렇게 nothing but을 빼고 문장을 만들면 말이 되는 것처럼 그 문장 속에서 어떤 게 그 but 뒤에 있는 단어를 받아주는지 생각을 하시고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nothing 앞에 있는 단어들이 but 뒤에 오는 단어를 받아줄 수 있어야 문법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한글 문장을 드릴게요. 한번 영작을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숙제만 했어. 이것을 nothing but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숙제를 하다, 이거는 do homework. 그리고 하루 종일, 이거는 all day. 이거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다들 만들어 보셨나요? 나는 하루 종일 숙제만 했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I did nothing but homework all day. I did nothing but homework all da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nothing but이라는 표현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는 only, 이거랑 똑같은 뜻이었고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only 대신에 쓰일 일이 생기면은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유용한 영어 표현이 있으면 또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